자, 여러분, 이제 6주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적분 순서의 변경 6.4절입니다. 영역 D가 다음과 같이 X축에서는 A of Y에서 B of Y까지, 그리고 Y축에서는 C에서 D까지, 또는 X축에서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Y축에서는 C of X에서 D of X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위에서 봤던 그두 가지 경우죠. X축을 먼저 하냐, 이중적분에서 Y축을 먼저 하냐, 그 순서에 따라서 영역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때, D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 F of XY의 적분은 후빔이 정리에 의해서 이 연속함수 F of XY의 적분은 후빈이 정리에 의해서 더블 인테그랄 D F of XY DA는 Y축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적분하거나 또는 이 X축에 대해서 요 구간을 순서를 바꿔가면서 X축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그 다음 Y축에서 적분하거나 이 순서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 적분 이렇게 이런 경우를 한번 보시죠. 더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그리고 또 x에서 1까지 1 over 1 플러스 y 제곱 스퀘어 dy dx로 계산하라 이러면, 자, 이 적분에서 주어진 영역 이게 이대로 계산해서 손으로 이걸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나오면은 쉽게 계산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잘안될 때는 영역 적분 순서를 바꿔서 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예를 이제 예제 11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분에서 주어진 영역은 D가 Y가 X에서 1까지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 사이인데, 위에 적분 값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적분 순서를 이제 바꾸어서 영역을 D가 요 그래프를 그리면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입니다. 근데 D를 X는 0부터 Y까지, 그다음 Y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꾸면 같은 구간인데, X 보십시오. Y는 0부터 1까지죠. 그럼 X는 0부터 Y까지. X equal Y가 이거니까. X는 0부터 Y까지. 그러면 바로 같은 구간을 의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바꿔서 하면 굉장히 적분이 쉬워집니다. 한번 보시죠. D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영역일 때, 처음 요 적분에서 주어진 구간을 그려보면, Y의 범위는 이 초록색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Y 범위 초록색 부분과 같이 아래쪽에서 위쪽까지의 범위,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Y 콜 X에서 시작해서 Y 콜 1까지, Y 콜 X에서 시작해서 Y 콜 1까지 요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초록색. 축을 한번 바꿔서 X의 범위를 먼저 보면, X의 범위를 보면 빨간색 이 화살표 그림처럼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까지로, 왼쪽의 경계는 이 Y축인 X 이퀄 제로부터 오른쪽 경계가 X 이퀄 Y까지입니다. 따라서 X는 0부터 Y까지, 그리고 Y는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두 개의 그 영역 D는 같은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분을 이 같은 영역에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을 이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X에 대해서 나중에 적분하는 것과, 또는 여기서 또 Y 그 반대로 X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Y에 대해서 적분을 나중에 하는 것이 같은 적분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영역에서 각각의 적분이 같은 값을 가지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먼저 기본 어시움을 하고요. 적분 순서를 바꿀 때요 적분 순서를 바꿀 때는 X-1의 이 범위가 일단 필요하니까 이 어슘을 해주시고, F of XY를 정리합니다. 자, 1 over square of X plus Y square죠. Y square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준 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 요런 그래프에 이중 적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려보면. 자, 그러면 적분을 F를 Y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아까 그림표에서 도메인에서 보셨듯이 Y에 대해서 아이고, 적분이 자꾸 좀 줄여서 보죠. 한번 한눈에 보죠. 자, 영역을 자 Y에 대해서 먼저 X부터 1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과 두 번째 영역, 똑같은 영역이죠. F를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이두 개를 각각 구해서, 구해서 이두 개가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true하고 답이 같다고 나오죠. 그리고 실제 적분값은 4분의 1이라고 나오죠. 즉, 이 좌변과 우변이 각각 4분의 1로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영역을 이렇게 바꾸어서 어떤 순서로 적분하더라도 같은 값이 나오니까 필요시에는 더 쉬운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할 때는 그 차이가 엄청 큰데, 만약 적분값이 존재하면 컴퓨터로 할 때는 컴퓨터가 그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이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그런 적분값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들의 경우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순서에 큰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대개는 풀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주에 이 멀티밸류 캘큘러스 다 끝내는 그런 숏 코스니까 그래도 코드를 이용해서 어려움 없이 문제 적분을 이중 적분을 구할 때 순서를 바꾸는 것을 부담 없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서 연속함수인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하신 그런 적분 구간으로 X1, X2, Y1, Y2를 구해서 적분 명령어를 쓰시면 바로 같은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열린 문제로 예제 11번과 유사한 연속인 이변수 함수를 골라서 품위 정리를 이용하여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 적분에서 순서를 바꿔보고 두 적분의 결과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해 봐라. 이 말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걸 문제를 좀 바꿨으니까 빨간색.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옛날부터 쓰던 계량형 도구들이 있죠. 실제로 오래전부터 수학이 사용되는 것에는 뭐 도구를 주판도 사용하고 또 계산기 핸드 캘큘레이터도 사용하고 또 디지털 캘큘레이터도 사용하고 또 이렇게 측량을 하거나 자나 컴파스나 또는 이런 저울이나 뭐 여러 천칭 이런 것들이 다 수학과 관련된 공학적 도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페이지짜리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 적분의 성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일반 영역 영역 D가 두 개의 영역 D1, D2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D1, D2. 그렇다면 그리고 D는 D1과 D2의 유니온이고, 그 다음에 D1과 D2가 디스조인트이면 서로 겹쳐지는 영역이 없으면, 그러면 이 D에서의 이중 적분은 영역 D1 위에서의 이중 적분과 D2에서의 이중 적분을 이렇게 나누어 쓸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에서 보듯이 Y equal X와 Y equal X 세제곱에 의해서 둘러싸인 6개인 영역 D에 대해서 이중 적분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해본다고 하면, 그러면 요 둘러싸인 영역을 그려보면, 플롯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요 D, 그러니까 이렇게 D1, D2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D1에서는 적분을,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서 적분하기보다는 나눠서, 여기서는 요 적분 구간 적분할 때요 위의 것, 아래 것이 레드가 위고 블루가 아래잖아요. 그럼 적분 구간을 그걸 그렇게 잡아줄 수 있죠. 그리고 요 D2에서는 블루가 위고 레드가 아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 적분 구간을 이제 바꿔서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가 요 전체 구간
전체 구간에서 그 적분, 한 요 부피, 요 면적, 요 거기서의 그 이중 적분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도 솔브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어쨌든 적분을 한번 해보죠. 뭐 어디서 만나냐면 x 여기서 보면 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0 구간에서는 x가 아래 있고 위 x 세제곱이 위에 있죠. 그거 적분을 먼저 해줍니다. 요 구간 적분, 요 적분을 먼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 거에서 x에 대해서 요 x-1을 먼저 x에 대해서, 아니, y에 대해서 x부터 x 세제곱까지 적분해주고 플러스 하기를, 그 다음 적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서 x-1을 먼저 y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y가 여기서는 x 세제곱부터 위에 있는 x까지 적분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 x에 대한 적분을 이제 0부터 1까지 해주면, 그러면 0부터 1까지 구하겠죠. 그럼 요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 적분 요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면적, 도메인 면적의, 그러니까 요 각 두 개 도메인 위에서의 x-1에 대한 이중 적분을 이제 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이중 적분을 구간만 그릴 수 있으면 구간이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사항 하나 보태면, 영역 D에서 상수함수 f(x, y)=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역 D. 그럼 바로 A의 L이야. 영역이 나오겠죠? 그렇죠? A of D는 D의 넓이. 요 D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D의 넓이. D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영역 D에 속한 모든 XY에 대해서, F of XY가 리들 M과 캐피탈 M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인테그랄 한 것이, 것의 그 값을 A of D, 라고 했으니까 그 a의 리틀 m을 곱한 것은 보다는 항상 이게 항상 이 함수가 a보다 크니까 그 적분한 값이 항상 더 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저 이중 적분 값보다는 리틀 m 곱하기 ad가 작고 또 이 함수 값이 항상 캐피탈 m보다는 작으니까 그 이중 적분 값이 캐피탈 m 곱하기 그 a of d 이중 적분 값보다는 항상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질입니다. 자, 이제 열린 문제로 구간 D에서 상수함수 f of x = 1일 때 이것을 적분하면 D의 길이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1, 한 번 적분하면, 그리고 이 구간 D가 이제 AB 같은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 D에서 상수함수 f of xy = 1을 적분하면, 그러면 A of D가 돼서 영역 D의 면적, area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영역 D에서 상수함수 f of xy 지구 1을 적분하면,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이 3중 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게 볼륨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 이제 이번 6주차 과제는 앞에 있는 그, 챕터 6에 있는 모든 열린 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리고 본인이 요약하거나 6주차 강좌를 또는 실습하거나 질문하거나 답변한 내용들을 Q&A 게시판에 이제 공유하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주차의 마지막은 여기에도 측량 도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측량을 하고 그러면 다 데이터가 생성되죠. 그 데이터들 갖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해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6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7주차 극좌표계에서의 이중적분 그리고 3중적분에 대해서 트리플 인테그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